첫 번째로 끌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끌고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끌고 내려와서 이렇게 똑같이 피면 안 됩니다. 끌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왼손 등이 펴져야 됩니다. 이두 가지, 반대되는 그두 가지를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몸을 아는 거 도비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추어 분들, 이제 단도가 높으신 분들 많죠. 아이언 같은 경우에 단도가 너무 높아서 이제 거리가 좀안 난다. 뭐, 굳이 단도 발사 각도를 얘기하면 뭐 20도 이상이, 7번 아이언이 20도 이상이 되고, 25도, 27도, 막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단도가 좀 높은 거죠. 그래서 한참 날아가는데 볼이 톡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리가 얼마 안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 보통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한 15도에서 20도 사이 정도 되면 적당하죠. 적당하고, 단도도 적당하고 좋은데, 20도가 너무 많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손실이 엄청 큽니다. 그런 경우, 왜 그럴까? 빨리 이렇게 펴지는 경우가 많죠. 코킹을, 백스윙을 했다가, 손을, 힘을 쓰면 쓸수록 코킹은 빨리 펴지거든요. 코킹이 빨리 펴지면 이게 제가 눕게 됩니다. 이렇게, 예. 헤드 퍼스트가 이렇게 되고, 헤드 퍼스트가 되고, 단도 높이 뜨게 되고, 예. 그럼 여기 이제 엘보도 오기 쉽습니다. 여기가 이제 연습장에서 연습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 까만 압박밴드 같은 걸막 차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다 이렇게 스쿠핑 되면서, 여기 이제 충격이 쌓이면서 이제 손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엘보가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단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단도를 낮추려면, 이 페이스가 이제 열리면 안 되고, 스퀘어로 똑바로 맞는데, 단도만 낮아지는 방법은 이겁니다. 스퀘어로 이게 똑바로 유지되면서, 핸드 퍼스트가 이렇게 포워드 프레스가 돼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제가 세워져서 맞아요. 뒤로 퍼트를 시켜야 됩니다. 이러려면, 첫 번째로 끌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끌고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끌고 내려와서 이렇게 똑같이 피면 안 됩니다. 끌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왼손 등이 이렇게 펴져야 됩니다. 이두 가지, 반대되는 그두 가지를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스윙이 변화, 끌고 내려오는 거가 고쳐지지 않고 그냥 왼손 등만 피면 완전히 훅이 나게 됩니다. 끌고만 내려오면 이제 슬라이스가 나게 됩니다. 끌고만 내려온다. 끌고만 내려오면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게 됩니다. 슬라이스가. 반대로, 끌고 내려오는 걸 하지 않고, 왼손등만 피면 이렇게, 똑바로 가네. 훅이 납니다. 훅이 나고. 왼손등만 이렇게 피면 훅이 납니다. 훅이 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동시에. 끌고 내려오고, 왼손등이 펴지고. 그래서, 클럽 페이스는 유지가 되고, 로프트는 세워지고, 그래서 단도가 낮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러면 단도가 낮게 가죠. 이거 이제 눌러친다, 뭐 찍어친다, 눌러친다, 뭐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한참 내려와서, 레이트 히팅.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왼손등이 펴지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동시에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한 가지만 되면 안 되고. 일단 단도를 낮추려면, 당연히 머리가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뒷땅이 나게 되고, 퍼올리게 되니까 단도가 높아집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머리가 볼 중앙에 위에 있어야 됩니다. 아이언, 7번이든 9번 아이언이 똑같습니다. 아이언이면 중앙에 딱 있고, 백스윙할 때 오른쪽으로 안 가야 됩니다. 그러고 치면 이게 뒷땅 아니면, 파폴이고 단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왼손등이 이렇게 굽혀지면 안 되고 스쿠핑 되면 안 되고 일단 오른쪽으로 안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리에서 끌고 내려오고 왼손등이 펴진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네,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고 야 이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일단 어드레스 할때 핸드 퍼스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드레스 할때 이미 이렇게 왼쪽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로프트가 약간 세워져서 나야 됩니다.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약간 세워지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 했다가 끌고 내려오고
여기서 왼손등이 펴져야 됩니다. 왼손등. 이게 잘 돼야 됩니다. 네.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이렇게 좀 피는 거를 해주시면은 뭐 드라이버도 그러고 다 똑같습니다. 페이스, 손등만 이렇게 펴져도 페이스가 뭐 10도씩 이렇게 훅훅 다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등이 굽혀져 버리면 그냥 슬라이스가 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런 동작들은 이제 뭐 완전히 쓸모없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벙커샷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좀 필요합니다. 벙커샷 할 때 이렇게 해주면 이게 단도를 좀 더 높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그 얘기 하는 건 아니고, 네. 왼손등이 이렇게 좀 펴져야 됩니다. 왼손등이 펴지고 끌고 내려온다. 네. 네. 이렇게 치면 이 디봇이 가파르게 맞는 것처럼 이제 맞게 되니까 디봇도 쫙쫙 나게 됩니다. 이제 다운 매트가 딱딱 땅이 울리는 느낌이 이제 날 정도로 딱딱 다운블로우로 쳐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핸드퍼스트 돼서 임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백스윙, 백스윙은 똑같습니다. 다운스윙 할 때 힙을 돌리면서 끌고 내려온다. 이 코킹이 된 상태가 볼 있는 데까지 끌고 내려온다. 아니면 왼손등이 볼을 바라보게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볼 위치까지 왼손등이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왼손등이 이렇게 펴지면서 이렇게 임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단도가 낮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5도 10도 낮추는 건 금방 낮출 수 있습니다. 5도 정도만. 오른쪽은 일단 안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어드레스 때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중앙에 볼 바로 위에. 백스윙 할 때도 계속 바로 위에 치고 나서 또 바로 위에 이렇게. 네, 이렇게 돼요. 헤드 스피드를 엄청 빠르게 휘두르기는 어렵죠. 지금 여러분들이 휘두르는 속도에서 더 빠르게 휘두르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면 더 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해가지고. 근데 똑같은 헤드 스피드라도 이렇게 맞냐, 이렇게 맞냐가 뭐 한 클럽씩, 두 클럽 차이 나니까. 그게 이제 프로들이 그렇게 차이 나죠. 아마추어 분들은 7번을 들고 8번처럼 치고, 프로들은 9번을 들고 7번처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드 나가도 낮게 가고, 한참 높이 떠서 가고, 이제 그 차이가 거리를 많이 차이 나게 만듭니다. 백스윙 했다가 자체로 리드해서 끌고 내려오고, 코킹이 최대한 레이트 히팅이 되어야 됩니다. 끌고 내려오고, 왼손등이 펴져야 됩니다. 이거는 쳐보면서 해야 됩니다. 쳐보면서. 이 두 가지 동작을 동시에 하는데, 볼 구질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내가 눈으로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아, 내가 너무 많이 폈구나, 아니면 아직도 덜 끌고 내려오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끌고 내려온다. 그 다음에 왼손등을 펴준다.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지 똑바로 가던 구질이 단도만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좀 어렵긴 한데, 아,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보는 앞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바로 알려주면서 이렇게 해야 더 도움이 와닿고 좀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단도를 낮게 낮추는 방법, 그래서 거리를 한두 클럽 더 보내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단도가 높으신 분들은 끌고 내려오고 왼손등이 펴지게, 그 두 가지를 한번 연습을 해 보십시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을 아는 골프 비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20년 전에 나 연습장에서 이게 손으로 밀고 다녔는데 요즘은 세상이 좋습니다. 저렇게 기계로 그냥 리모컨으로 멀리서
조절하면서 하네요. 좋아. 앞서 나가는 태강시시 연습장. 좋아.